엄마, 이 아빠가 막 뭐가 이렇게 꼬였어요. 마음이. 어? 하나도 편안하지가 않고,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만 하고, 나쁜 말만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직장 다녀요? 어? 남의 밑에 직장 생활 못하는 사주예요. 남의 밑에 직장 생활 못하는 사주고, 사실은 미안하지만 생활력도 없어요. 어? 이 집은 엄마가 고생을 결혼 잘못했어. 애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어? 이 아빠 때문에 진짜 죽고 싶은 날도 많고, 엄마가. 어? 지금 직장 다니세요? 응? 엄마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지. 저 아빠 버는 걸로 먹고 살려면 이 집에 손가락 빨아먹어야 돼. 응? 경제관념도 없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밖에 모르고, 자식한테도 큰 어떤 그늘을 주지 않아요, 저 아버지가. 어?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은 혼자 사는 사주팔자거든요. 어? 혼자 사는 사주팔자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잘난 맛에. 어? 그래서, 곁에 사람도 못 두고요. 성질이 별나서. 그리고 또 사람이 있어도 자기가 다 끊어내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근데 건강이 좀안 좋겠다. 어디 아파요? 암 수술했었어요. 응? 암암 수술했었어요. 수술했어? 근데 이 아빠 사주에 타고난 명이 좀 짧아요. 응? 타고난 명이 조금 짧고, 40대 후반에서 한 46, 7부터 52살, 3살 안에 이 사람의 몸이 칼이 되든지, 응? 그때 뭐, 그래. 이 수술했어요. 사람의 몸에 칼을 대든지, 그렇게 해서 명땜을 하고, 어? 그 명땜을 해도, 60에 가면, 뭐, 또, 병치레가 또 들어와요. 근데 그때는 고비를 넘지 못한다라고 보여요. 응? 이 집도, 남자 자랑을 할게 없어. 응? 저 아빠가 사실은 머리는 비상한 사람이야. 근데 자기 머리를 믿고 뭘 노력을 안 하고요. 어?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 저래서 싫고 뭐 어디 직장도 들어가면 이래서 못 다니고 저래서 못 다니고 자기 위에 사람이 없어요. 자기 위에. 그래서 원래는 공부를 많이 하셔서 교수가 되든지 관을 써서 공무원 그런 경찰 군인 이런 거를 하셨었어야 되는데 인덕이 없는 것도 없는 건데, 자기가 자꾸 사람을 밀어내고, 뭐, 은둔형이야. 밖에 잘안 나가려고 하고, 응? 또 사람 만나려고 잘안 하시는 것 같고요. 하여튼, 대인관계에도 문제가 좀 있고, 대화도 안 통하고, 어? 이게 부부가 아니라 그냥, 뭐야, 이게 엄마? 응? 부부가 아니라, 직장 이동하실 거예요? 지금 직장 이동은 아직은 아닌데 이제 자꾸 이제 이민 얘기를 했었어가지고 아빠가? 예전에 결혼하기 전부터 그래서 사실은 왔다 갔다를 몇번 했어요. 근데 이민 가서 또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들어왔고 응. 한번 갔다가 또 버스를 또 들어야 돼. 근데 엄마 직장에 변동수 있어요. 직장 이동. 응? 올 하반기부터 내년 중순 안에 직장에 예기치 못한 이동 변동이 있을 수 있고, 가려면 지 혼자 가라 그래. 엄마 혼자는 못 외국 가고 가고 싶어? 아니 저 이제 애들 때문에 저 애들 때문에 애들 때문에 가겠다고요? 갔었던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뭐 코로나도 그렇고 가서 근데 저 아빠 희한하게 잘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꼭뭐 옆에 달고 다닐라 그러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사실 저는 힘든데,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는 제가 그래도 조금 직장이 공무원은 아닌데, 공무원 사주예요. 이제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아직 좀 안정적이라서 그나마 이제 뭐 먹고 살수 있는데 이제 나가면 그것도 안 되고 어디로 하니까 갔었어요? 캐나다야. 요번 또 어디로 가세요? 아까 캐나다에 사실은 이제 영주권이 있어서 둘째는 캐나다에서 낳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갔다가. 그럼 혼자 가면 안 돼? 아빠 혼자? 근데 아빠는 그게 안 돼요. 영주권이 없어서. 아, 엄마가 가야 돼? 네. 그랬었던 건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시 들어오고 또 이제 지금도 정치가 불안하고 하니까 이제 이런 거 되게 민감해요. 아, 자기 사는 걸 생각하라 그래. 무슨 정치를 따지고 있어. 이런 사람이 뭐 어디 어? 그래서 이제 사막에 가서 살아도 똑같을 것 같구만. 무슨 나라 탓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좋은 나라에서 사는 게 애들한테는 뭐 좋다라고 해서 자꾸 이제 그런 미련을 갖고 있고 이제 저도 뭐 아무래도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애들 교육은 다 또 해외에서 많이 시키니까 할 수 있으면 여건이 되면은 그렇게 해보자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계속 안 받쳐주니까 이것저것 네. 조금 고민이 되고 그다음 또 이제 이사를 또 해야 되는데 지금 동탄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너무 멀고 해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좀 터가 좋은 어느 쪽으로 가야 좀 네. 차도 이제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정착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정착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애들도 근데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사주에 약간 역마직성이 있어서 한 군데에서 오랫동안 뿌리를 내서 사는 게 아니라 자꾸 이동이 돼요. 여기서 3년 살고 저기서 또 3년 살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동이 돼. 내가 볼 때는 엄마가 나이가 60이 넘어야 나이가 60이 넘어야 이 이동의 바람이 가라앉는다 소리가 나요. 그래서 애들도 이제 학교를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동하는 것도 너무 자주 이동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 큰애는 축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아빠랑 또 많이 부딪히고 작은 애는? 작은 애는 지금 뭐 특별히 하는 건 없어요. 코로나 놓고 해가지고 둘 다 아들이에요? 아니요 작은 애는 딸이에요. 딸이에요? 얘도 또 아들 직성이네. 오히려 큰 애가 더 딸 직성이다. 이렇게 큰 애가 좀 성량은 지금 저를 닮아서 조금 그 둘째는 큰애 축구 잘하겠네요. 응. 근데 잘 못해서 잘할 거예요. 아직은 빛이 안 나고 한 16부터 빛나요. 작은 애는 고집이 세고 좀 공무원 같은 직업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 공무원 뭐 하여튼 공부가 이렇게 근데 얘가 예술 예능, 미술, 디자인 이런 쪽에도 좀 재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미술이 됐든 예체능이 됐든 근데 난 자꾸 그림이 나오는데 얘 그림 잘 그리죠? 하여튼 디자인, 뭐 그림 예. 이런 거 해서 교육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하여튼 높은 직업을 가져야 돼요. 이 친구는. 아직은 어린 친구지만 사주가 높아요. 시집 늦게 가야 되고 좀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도 약간 있을 수 있어요. 엄마 되게 고지식하거든? 응? 엄마도 융통성 별로 없어. 하여튼 엄마는 공황장애가 계신 건지 좀 심장, 숨 답답하고 이런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 건강 그쪽으로 잘 살피시고 이동은 올해는 올 하반기부터 이동하는 바람이 조금씩 불어서 내년에는 좀 움직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 아빠하고는 뭐 어떡해 어쩔 수 없지. 올 초에 사실은 지금 집을 알아보고 있거든요. 이동을 올 초에 해야 된다고? 학교 애들이 학년이 바뀌고 해서 올해는 이사원이 없는데 지금 꼭 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애들 지금 중학교 들어갔는데 또 안 맞으면 학교 다니다가 또 또 옮기기도 그렇고 저도 멀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사실 2월 3월 중에 이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저희가 안산 밑에 그 송산이라고 화성에
거기에 이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제 아빠는 또그 동네 싫어서 또안 가려고 해서 이제 근처를 근데 그냥 그집 근처에서 사세요. 지금 지금 집에서. 근처에서요. 나는 뭐그 화성인지 뭐또 어딘지 거기는 보이지도 않아요. 아, 그래서 거기는 이제 집 짓는 거고 이사는 근데 이제 아빠가 거기를 싫어해서 광교 쪽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제 제가 하도 힘들 이런저런 아빠도 그렇고 이제 힘들고 그래서 털에도 좀 이사할 때좀 이렇게 그 아빠 사주에 물이 없어가지고 물이 있는 곳이나 뭐 이런 데또 좋은 데 아빠 가면 사주에 물 없다고 누가 그래? 아뭐 그런 사주라고 이렇게 뭐 보면 음향 오행 보면 그래서 그런 거좀 나는 물이 없는지 금이 없는지 그런 거 보는 사람 아니니까, 뭐, 풍수지리에다가 물어보든지 철학에다 물어보든지 그러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 집에 오래 이사 운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럴 때는 이사를 하게 되면 좋은 터를 못 만나요.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가는 게 좋은 거고, 그다음 뭐좀 그냥 사실 너무 답답한데 좀 이렇게 좋아질 수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좋아져? 뭐가 좋아져야 되는데? 그냥 관계도 그렇고 뭐 부부관계?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언니, 부부관계는 좋아질 그러니까 수가 없어. 부부 관계라기보다는 또 제가 힘든 거는 저랑 아빠랑도 힘들대. 애들이랑 아빠랑 사이가 또 힘든 걸 보면 또더 힘들고. 근데 저 아빠가 타고나기를 당신의 주관이 너무 강하니까 다른 사람의 주장을 듣지 않잖아요. 근데 애들도 자라나면서 다 가치관이 생기고 자기의 이제 점점 할수록 자기 그게 생기잖아요. 근데 남의 의견을 그냥 받아들이지를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저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사람 안 바뀌었네. 그리고 부부가 너무 뜻이 안 맞아서 나는 동쪽으로 가고 싶으면 아빠는 서쪽으로 가겠다고 하고 북쪽으로 가겠다고 하면 또 어디 딴 데로 가겠다고 하고 계속 그래요. 부부가 안 맞으니까. 그러면 그런 때는 제 뜻대로 가야 돼?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의 아빠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지고 하더라고요. 딱 좋아진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여태까지 해보면. 저는 이제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래도 괴롭고 저래도 그래도 그냥, 괴로워. 예를 들어서 엄마 탓을 엄마 쪽으로 만약에 원하는 방향으로 갔어. 그럼 저 아빠가 살면서 계속 그것도 곱씹고 곱씹어요. 그러니까 엄마 쪽으로 가게 돼도 피곤하고, 아빠가 원하는 대로 가면 좋은 일이 없고 그런 거예요. 근데 나는 애당초 이 부부가 상극이거든요. 궁합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의견의 충돌을 좁혀 수가 없어요. 사실 엄마 고집도 센데. 엄마 고집도 센데. 저다 들어야 되니까 괴롭겠네. 지금도 언니네가 이사를 한다 그러면 방향을 동쪽으로 가야 될지 남쪽으로 이게 정리가 정돈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하고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없고 아빠하고 치고받고 싸우든지 가서 어떤 해결을 보세요. 애들한테 또뭐 좋은 그런 거는 얘네들 이제 아직 어리고 부부가 좋아야 얘네들을 잘 키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기본적인 사주들은 괜찮아요. 아셨죠? 감사합니다. 네.